깡님은 뭐? 번호 두고도 무슨 말이야? 응? 제대로 써도 내가 이해하기가 힘든 판에 오타 섞이면 좀 어려워. 이거 뭐 저기 그 저기 오리 같기도 하고 오리네 오리 그죠? 오리야 오리 주둥이가. 그래서 이런 농장 같은 데서 퀘스트 하고 이런 게 있나? 오리 퀘스트? 그죠? 지금 뭐 닭은 좀 문제가 있잖아. 오리가 괜찮지. 오리 맞죠? 응? 오리야 이게 머리랑 이게 지금 머리 위에 털도 그렇고 털 모양이 이게 완전히 오리네. 이 털이 만약에 없었다면 잘 모르겠는데 이 머리 털이 저기 오리 털이야. 이걸로 이제 파카 만드는 거지. 그죠? 이 오리 털로. 그래서 이런 걸 좀 털 이용해서 갑옷을 만들면 보온 기능이 뛰어나게 되는 거지. 방어 쪽은 뭐 별로 도움은 안 되더라도 가슴에 여기 뭐 갑옷 같은 것도 이렇게 채워놓으니까 어이구 오리도 세 보이네. 그죠? 이거 이렇게 가슴에 돼 있고 주둥이도 뭔가 이거 덮어 씌웠어 새 같은 거로. 그 쪼을 때 저걸로 쪼으니까 새로 훨씬 아프겠지. 응? 일반 그 오리 부리 주둥이도 그 쪼고 하면 부리도 상하고 하는데 저건 잘 해놨네. 대신 이건 중량감은 좀 나가겠고요. 아무래도 오리 뭐 뛰고 할 때 무거워서 좀 속도는 덜 나오겠네. 갑옷은 괜찮은데 부리가 닭이다? 글쎄 오리 부리인데 이게 안 보여서 그래 지금. 여기 지금 부리에 뭐 씌워놨잖아 여기. 이거 벗기면 이 노란색이 있잖아요 아래. 그죠? 아래 보면 노란색 이렇게 튀어나온 거 삐죽하게. 그게 원래 이제 오리부리고. 재용우천까지 열린용천 용군 용목이 3단이죠? 지금 노렸어 용천 사살님 노렸고 열린용 6칸이요 퇴님 노렸고 사살님 걸렸어 지금 얘 이거 지금. 아 이거 걸렸죠. 없고 파콜 있죠. 동원이 다시요. 아 이거는 좀 깊숙이 타겟 해제 상태 한번 노려봤어 나오면서. 아유 왔네 제제제님. 이쪽 동건님 봤지 청이님 노리고요. 아 여기 한번 품 있죠. 노리고 왔어. 파팅쪽 파팅 연단이 또 없고 추가로 오지 지금 엘카엘도 선풍님 학회님 노리고 제제제님 피크 용무기 3단 입을 치렁치고 바꾸지 동건님 파콜 왔어요. 했죠. 프라이님, 김혜리님 노리고, 천풍설님, 당했어. 김혜리님, 백혜님, 땅건님, 했죠. 아, 파콜. 애벌님, 멸치님, 네, 노리고, 백의 힘으로 용신님, 이불 쌍님, 천풍설님이죠. 열림 찌르고 용무기 3단 1습 탈명 치고받고 있죠. 김대님 노렸는데 파콜 호의적이네. 노래를 잘한다. 가수 인정이다. 작파님도 외국에서는 내 그 가창 연기 좀 통하나? 외국 그 시청자분들은 또
괜찮게 보나봐. 지금 유튜브는 다 외국 계신 분들이잖아. 지금 미국님 작품인 거지. 그 문화권에서는 통하나봐. 내 노래가 오셨나? 에이, 이쪽 동건 뒤쪽 후미츠 후미츠. 에이, 노래 서프라이언님. 그죠? 그러나 인원이 좀 적기 때문에 버티면서 교전하기는 어렵고. 쌍공 합격 신고받고는 신공님, 스트님 노래죠? 멸종님 노래고. 이불 치룡님. 용목이 3단 동군. 자, 치킨에 파콜, 파콜. 자, 빠른 파콜. 일요일 아침 7시고, 그 시차 따라서 계속 여행하면 항상 일요일 될 수도 있나? 응? 어때? 아직 그 일요일인 나라로 계속 여행 이동하면 불가능하다? 아, 다시 왔나 봐, 킹크라님. 무서운 무서운 증오증오 받고 선풍님도 손짜장님이죠? 파콜. 나머지 파콜 파콜. 짜장님이 당했어. 두푸딩님 얘기 들어오네. 두푸딩님 미모를 좀 깎아내리고 있어요. 메이커님 이미지를, 와, 제제제님.